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력을 높여주는 뜻밖의 생활 습관 7가지. 어떤 습관들이 기억력을 높여주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손글씨 자주 쓰기. 요즘 현대인들은 잦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률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고 각종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펜과 종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대뇌를 자극하여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게 없는 이상 요즘은 진짜 거의 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볼펜이 남아도는데 손글씨를 자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등 푸른 생선 많이 먹기. 삼치, 꽁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은 두뇌 건강에 좋은 DHA 등의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중 20%가 DHA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전반적 기능이 향상되어 치매도 막아주고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하는데 자주 못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자취를 하다 보니까 혼자 먹기가 힘든 음식이죠. 세 번째, 음악 듣기.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주는 음악은 청각세포를 자극하고 뇌 전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은 뇌에 긍정적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시냅스의 기능이 활발해져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일상 활동에서 음악을 병행하면 관련 기억을 되살리고 인지 능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질 좋은 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REM 수면기가 방해를 받게 되면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는 물론 심할 경우 단기 기억 상실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게 좋으며 만약 부족하다면 낮잠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기억력에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 꾸준한 운동. 달리기나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한 집단은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해마크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뇌로 전달되는 것은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보리 섭취하기. 보리에는 뇌의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이 풍부해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고 학습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일곱 번째, 금주와 금연. 술을 마시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만 과음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또 담배 역시 혈류의 흐름을 막는 니코틴의 영향으로 두뇌 기억력이 안 좋으니 금주와 금연을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뭐 사과를 깎는다거나 아니면 감자, 고구마 먹기 이런 것들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누가 깎아다 주는 걸 먹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나서서 사과를 깎아야겠네요. 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